먼저 이 달기의 수집 스토리 뭐 이런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외에서 유실된 한국 영화들을 수집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현지에 있는 국립 필름 아카이브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요. 저희와 약간 유사한 부분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영화를 제작했던 제작사들이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 제작된 필름들이 다 국립 필름 아카이브 쪽으로 인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뭐그 현지 방송국이던가 개인 소장과 이런 데들에서도 수집하는 예외 사항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필름 아카이브에서 수집을 하는데요. 그런데 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필름과 홍콩의 그 쇼브라더스 영화사가 합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쇼브라더스 영화사는 지금 뭐그 당시처럼 대규모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는 이제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쇼브라더스 필름 컬렉션의 판권을 인수받아 이제 배급사인 셀러시아 픽처스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출장 방문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쇼브라더스 셀러시아 픽처스 쪽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발굴을 하고자 했던 게 달기와 대포권이 이제 달기 같은 경우는 신필름 쇼브라더스 이제 합.